안녕하십니까.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. 이 비디오에서는 대장 내시경 후 대장 용종이 제거된 후 어떠한 이유를 바탕으로 재검진이, 대장 내시경 재검진이 시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장 용종은 우리 소화기 장기의 끝부분인 대장에 자라는 용종입니다. 이 대장 용종은 우리 성인 인구의 50% 이상이 이 용종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빈번한 건강의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. 대장 용종이 점차 커져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장 용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모든 대장 용종이 다 대장암으로 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. 간혹 이런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대장 용종은 여러 가지 병리학적 종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종입니다. 선종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. 또한 대장 내시경 검사 때 대장의 혹이 한두 개 있을 때는 위험성이 낮은 편입니다. 반면에 혹이 세 개 이상 있을 때는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. 또한 혹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도 그 위험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혹이 1cm 미만일 때는 위험성이 별로 없는 편이며 반면에 혹이 1cm 이상일 때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혹이 어떻게 생겼냐, 버섯처럼 튀어나왔냐, 아니면은 빈대떡처럼 답작하고 장에 붙어있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장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성격의 대장 용종의 성격이 앞으로 대장 용종의 재발 및 대장암의 발생을 예측해 줄 수 있으며 일단 대장 용종의 진단이 내려졌으면 이러한 사항들을 확실히 검토해서 얼마나 빈번히 얼마나 자주 대장 검진이 필요한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이상 대장 용종과 대장 용종의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